예, 저는 컴퓨텍스 2021 MSI 부스에 와 있습니다. MSI 부스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제품은 MSI의 그래픽카드 쿨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온도에 따라서 쿨러 색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팬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는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도료를 써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쿨러 안에 있는 팬 안에 들어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더스트 리무빙 기능입니다. 처음 구동할 때 30초 동안은 역방향으로 팬이 구동해서 안에 있는 먼지를 밖으로 빼내고요. 30초 후에는 정방향으로 쿨러가 돌아서 이렇게 안에 있는 온도를 이렇게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애프터버너라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과 휴대폰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오버클럭킹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아마 다음 달 중에 이렇게 오픈이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메인보드는 MSI의 X79A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입니다. 샌드브릿지 2를 지원하는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은 MSI의 GT780입니다. 다음 달에 출시할 제품이고요. 미리 이렇게 컴퓨텍스 2011을 통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기존에 있는 다인 오디오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ue for me.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스틸 시리즈 키보드를 담은 것도 큰 특징입니다.